그만큼 자라서 어린이집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아빠의 든든한 믿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여 초등학교에서 새로운 주말을 시작하려고 해요. 학교에서 저희가 잘 적응할지 걱정도 되시죠? 엄마, 아빠 걱정하지 않게 저희가 잘 할게요. 우리를 지켜주는 멋진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곳에서의 기억이 초등학교라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너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단다. 오늘은 정든 친구들, 선생님들과 헤어지는 날이라 슬프기도 하겠지만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있으니 웃으면서 안녕하고 서로를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그동안 어린이집 생활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헤어질 건 너무 슬프지만 학교에 가면 또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즐겁게 찾아주세요. 엄마 아빠의 멋진 딸로 잘 찾아서 너무 고맙고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볼까? 앞으로도 초등학교에 가서 잘 지내야 돼. 가빈아, 소윤아, 홍유라, 가은아, 채윤아, 예은아, 승빈아, 환희야, 은우야, 은서야, 서우가, 시우야, 하윤아, 지성아, 지은아. 선생님이 정말 많이 사랑해. 2024년 2월 26일 하늘반 이은아 선생님이. 축하하고 초등학교 가서도 모두 잘할 수 있도록 파이팅!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 맛있는 거 먹어 오늘. 잘 보내. 꽃다발 고마워. 하늘반 졸업 축하해. 초등학교 가서도 잘 지내고 선생님이 항상 응원할게. 그리고 녹산 산단 바른 어린이집 7세 많이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야지 학부모님. 오늘 졸업식 잘 무사히 치렀고요. 아이들과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또 새로운 출발이니까 씩씩하게 보내줍니다. 앞으로 또 저희 7세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좋은 친구들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